나도 오늘도 하루 즐겁게 그래 한번 해보자. 오늘 먼지 부딪히면서 웃어가면서. 안녕하십니까. 철가는 싹 쓱 아유 모자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. 진짜 따뜻하네. 야,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뭐 해가 완전히 안 뜨는데 약간 어두운 기가 조금 남아있죠. 여기 아파트 내부 철거를 하는데 여기 그대처럼 제가 이번에 첫 거래입니다. 여러분 소개로 제가 첫 거래를 하게 됐는데 화장실은 전체 그냥 올 타일까지 바닥까지 다 제쳐서 다 하고 그 외에는 뭐 여긴 또 문은 또 문 하시는 분이 또 철거해 가신다 그러네요. 그래서 오늘 뭐 첫 거래라서 조금 더 신경을 더 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5,000원.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거래인데 좀 희한하네. 여긴 또 전기를 다 띄놨습니다.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뭐 스위치까지. 그래가지고 아침에 와서 여기 지금 화장실 전기는 제가 급하게 하나 어두워서 달았거든요. 근데 희한하게 하니까 막 첫 거래예요. 여기 지금 스위치도 전부 다 껐습니다. 콘센트까지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놨거든요. 저희 콘센트 하나 남기놨네. 여기 거실 전체 위치도 잘하죠. 희한하네. 그래도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든 건 좀 사겨놨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기까지 다 철거했고 해가지고 급하게 하나 제가 등을 하나 샀습니다. 일단 뭐 아파트 철거는 저희가 늘 하는 거고 뭐 별다른 변수도 없습니다. 여기 화장실 철거가 전체 좋네요. 아이 모자이크 참 좋다. 따뜻하기도 하고 또 정이 느껴지는 정이. 제가 아니께 모자를 한 개씩 사드렸더만은 또 보답으로 또 이 모자를 또 사가지고 오셨네요. 고맙습니다 농호행님. 그럼 이따 해라. 8시 되면 해라. 8시 되면 해라. 아, 우리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전철인들 다들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. 다들 챙기고 또 챙겨주고 아름다운 우리 철거인들입니다. 어떻게 마음이 다들 그렇게 고우신지 모르겠어요. 방장이 마음이 참 따뜻하고 좋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회원님들도 아마 그 방장을 따라하는 게 아닐까. 맞죠? 그런 말씀이 우리 철거인들 우리 단톡방 들어가 보면은 너무 그냥 뭐 따뜻한 공기가 철철철 넘칩니다. 개인적 교류도 많이 하시고 정말 협업도 많이 하시고 서로 밀고 땡기고 또 의지도 하면서 그렇게 한번 나가봅시다. 이제 우리 단톡방 개설한 지가 불과 몇 달 안 됐거든요. 그런데도 이미 우리 다 한 가족같이 따뜻하게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. 앞으로 쭉 더 멋지게 해 나가봅시다. 우리는 이제 뭐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네, 저는 이제 8시간 다 됐으니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컴컴하네. 키도 안 하겠다. 너무 어둡다.
덥지, 얘? 벌써 됐어. 붙박이가 하나 있던데. 커피물어. 야, 안 밀리면은, 이거 안 밀리면은 그거 해라. 그거. 한 마디가 밀리지. 안 밀리는 거를 일단 놔라. 이거 필요 없는 사람 되지. 저 이제 전문가. 아, 이제 이제 장바지 깔리지. 그렇대 그래. 나는 그래. 장바 깔려놨대. 어, 그거 이거 그냥 그대로 했어. 돈 벌었어. 날이 좀 풀릴 수 좀 낫다. 욕 벌써. 악덕 없잖아. 욕하지 마라. 악뜨겁잖아. 욕하지 말고 열심히 해라. 아, 오늘 제 철근생 두 번째 정신없는 행동을 만나네. 지금 우리 아침에 철거하고 있는데 여자도시 창호 철거팀 들어와가지고. 아, 지금 갇히지 말지. 어, 정신 하나도 없어. 사람이 뭐 우리 여섯 명에다가 여기 세 명인가 네 명인가 그러지. 지금 창호 철거하고 있는데. 와, 뭔 일인가 모르겠다. 무슨 일인지 있다. 다 떡방이 돼가지고. 여기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. 바로 가고 있는데. 쉽지 않은 현장에. 정신도 없고. 전부 덮방이 돼가지고, 와. 하여튼, 뭐, 쉽지 않네. 야, 날씨는 우리 같은 뭐라고 사다리 문제 볼 줄 알고, 네. 이거 불안하다는 거야. 이거 다 치우려면 우리 또 이렇게.
있지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실수한 겁니다. 이게 같이 만나겠으면 안 됩니다. 이게 뭘 하는 건데? 저런 일도 안 되죠. 저거 짜증나게. 저거 비키고, 이거 옮겼다, 저거 옮겼다, 이거 옮겼다, 이거. 어떤 일 아닙니까? 봐, 여기 보면은, 우리 여기 지금 창고 문 틀어야 되거든. 여기 지금 앞에 이렇게 쌓아놓잖아. 이러면 또 우리도 일이 안 되고. 저거 일이 안 되는 거야. 그러고, 국박이장. 또, 의미도 쳐야 되는데, 지금 일어났잖아. 국박이장 가만, 이것도 다 치울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돼. 이게 서로 불편한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. 저게 안 되면은, 우리가 그냥 밥 먹으러 좀 일찍 나갔다가, 열리고 나면은, 저기 어차피 인근들 다 치워줘야 되게 치핑을 해달라는데 그러면 저런 앞으로는 치핑을 못하니까 뭐 양보하고 이해를 해야지 지금. 오씨 고칠 것만 해도 나오겠다. 작은 거 큰 거 다 쓰고. 우와 기술자다 기술. 네 혼자 가서 이거 했다고? 혼자 하죠. 저런 건 혼자 하죠. 우와 이거 위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네. 이번에 높이 안 봐버려 우리. 자 치얼스. 근데 피팅하고 있는데 파일을 붙이더라고. 야, 오늘 저희가 원래 다섯 명 올까 하다가 혹시나 싶은 마음 내가 여섯 명이 왔는데, 야 여섯 명 안 와서 오늘 일 다 마치도 못 할 뻔했어. 이게 오늘 아까 보셨죠? 주방 타일이 3겹, 현관 3겹, 몰딩 2겹, 바닥 2겹, 화장실 2겹. 전부 두 겹, 전부 두 겹.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일 시공한다고 치핑하는 거. 여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어서 지금 했거든요. 이것도 양쪽 앞에 그란다 양쪽으로 다. 아니 다음에 치핑 이거 하면 안 하시라고. 아, 안 해. 네, 안 한다네 치핑은. 아, 이제 싹 쓸고 저희들 마치겠습니다. 아, 우리 참 진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삼중접방을 하지 맙시다. 삼중접방은 진짜 아 삼중접방은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. 진짜 이거는 삼중접방은 좀 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자 우리 오늘 구독자님들 우리 전철인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견정씨 할 말 없나? 네? 할 말 없나? 할 말 없냐고? 네 견정 욕 봤습니다. 네 고생했습니다. 에이.